아이고.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연기자 손현주고요. 박효주 씨를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. 야, 멋있어요. 또 전화로도 후배를 챙겨주세요. 네. 네. 아니, 요즘 드라마 끝내고 어떻게 지내세요? 뭐, 그 놀고 있습니다, 그냥. 놀아야죠. 예. 효주야. 네. 그 말을 좀 간결하고 짧게 해. 너 재미없으면 통편집 당한다. 아니, 효주는 보면 그렇게 예쁘게 꾸미지도 않고 예. 그리고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배우가 아닌 것 같아요. 그 생으로 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예. 그래서 더 예뻐 보이고 또 한편 또 제가 신을 찍다가 제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신이 있었는데 박효주 씨가 오열을 하는 장면이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. 예. 그 모습은 여자임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에요. 근데 그게 아마 박효주 씨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팥색조 같은 느낌이죠. 예. 영화 완득이를 봤을 때 네. 제가 세 번을 봤는데 네. 김윤석 씨의 파트너 나오는 효주가 그 효주인 줄 몰랐거든요. 제가. 그만큼 변신을. 예. 아 그래요? 아 저도 몰랐어요 지금. 맞아요. 예. 예. 효주야. 네. 술 사라. 네. 조심할게요. 현준주 씨 지금 여기에 또 예예. 김정난 씨도 계시고 허윤정 씨도 계시거든요. 예. 예. 야 정난아. 나? 정난아. 김정난 씨하고는 그 KBS 입사 동기시죠? 맞아요. 네. 예, 예. 자랑스러운 저의 동기죠. 예, 예. 네. 그때 당시 김정난 씨의 모습은 어땠나요? 그때나 지금이나 연기를 잘했어요. 김정난 씨는 연기를 하면서 그 욕심도 많고 그런 배우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. 윤정이도 나왔구나. 윤정아. 네, 안녕하세요. 예전에 대출 한번 사람 걸렸네 해서. 네,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고 정말 인간성 좋고 진국이고 항상 롤 모델 같은 그런 선배입니다. 허윤정 씨는 어떤 여자예요? 허윤정 씨가 정말 생으로 하는 배우예요. 예, 애써서 꾸미지도 않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아니, 효주랑 똑같은 말을 하고 효주야, 너 예능 토크쇼 처음이지? 네. 재밌게 해, 어? 재밌게 즐기다가 와, 알았지?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는 간결하고 짧게. 간결하고 짧게. 우리 김정란 씨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. 정란아. 저 재밌게 즐기다 와라. 얘기는 간결하고 짧게. 마지막으로 허윤정 씨에게도요. 윤정아. 재밌게 즐기다 와라. 얘기는 간결하고 짧게. 다음에 강심장 시간 되실 때 나오셔서 예. 아주 재밌게 네네. 간결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놀라셨어요, 효주 씨? 아니요, 사실. 눈물을 계속 흘리셨어요. 아이고. 아니, 사실 너무 긴장도 되고. 정말 미혼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아쉬워서. 사랑했나 봐.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. 네. 눈물도 좀 간결하고 짧게. 죄송해요, 그게 아니라. 너무 긴장됐는데 선배님 목소리 들으니까. 마음이 놓여서. 그렇죠. 너무 고마워요. 마치 아빠 목소리처럼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우, 진짜 얼마나. 고맙고 그럼요. 또 예. 감사합니다. 즐기다 가세요. 그래요. 간결하고 짧게 해주시면 정말 선배님 말씀처럼 정말 뭐 말씀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지만 의상도 네. 간결하고 짧게 해주셨어요. 네. 아 이거 사실이잖아. 두 번째 우승점 어떤 게 있을까요? 보여주세요. 자 과연 미녀다. 미녀다. 맞아. 미혼녀다. 미혼녀다. 사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모두 싱글이에요. 네. 예. 남자친구 있는 분. 남자친구 있는 분. 솔직하게. 아우 귀여워. 이거 아무도 안 듣잖아. 아우 귀여워. 엉치렁치하다 안 들어요 끝까지. 김정란 씨. 네? 언제 그럼 가장 외로워요? 저는 그게 참 걱정이에요. 제일 큰 걱정이 별로 외롭지가 않아서. 외로워야 되는데. 골드미스. 저희 부모님도 그거를 가장 걱정하세요. 제가 막 외롭고 남자가
너무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찾아 헤매겠죠. 근데 아, 또 찾아 헤매는 스타일처럼